사용자들 간의 돈을 주고받는 메커니즘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큰 차이가 없죠.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표준은행 외부에서 표준은행 이용자에게로 돈이 오는 경우, 그 경우에 그치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표준은행 이용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보냅니다. 자기의 누나 있는데 표준은행 이용자예요. 은행 이용자예요. 이게 돈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KRW를 이용했고, 누나는 표준은행 이용자로서 USD를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홍길동이 일반인이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죠. 먼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용하는 자기의 은행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래은행, 뭐 농협 같은이라든가, 뭐 이렇게 카카오 등을 통해서 대금 입금을 하고, 그럼 농협이나 카카오에서는 한국 돈을 우리 표준은행 계좌, 그 누나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갭 으로 돈을 보내주게 되죠. 그죠? 오렌지 카운티의 갭으로 돈을 보내게 되면, 오렌지 카운티 갭은 한국 돈을 받잖아요. 한국 돈을 받아서 누나에게 USD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 한국 돈과 USD는 전 세계 사용자들 간에 수많은 국적 화폐들 간에 서로 상쇄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상쇄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리컴프로마이즈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번 에피소드는 표준은행 이용자들 간에 그럼 돈을 주고받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단 트랜스퍼라고 하는 새로운 모듈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일단 돈 한번 해보죠. 먼저 홍길동이, 우리 이전에 이걸 좀 봤던 것 같은데, 돈 들어와 있는 거 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T1에서 조금 전 우리 그 뭐예요? 그 돈을 한경개보를 통해서 홍엔드티에게 KRW로 100만큼, 인풋 어마운트도 100이고 아웃풋 어마운트도 100이고 그리고 인풋 크런시도 KRW, 아웃풋 크런시도 KRW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얘는 마찬가지 디폴트 크런시는 KRW이고 인풋 크런시는 EUR이고 그리고 아웃풋 크런시는 KRW로 돼 있어요. 유로화를 입금받아서 한국 돈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유로화가 지금 한국 돈으로 자동으로 환전됐단 말이잖아요. 환전됐는데 어떻게 100이 똑같은 100이냐? 제가 1:1 환전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편하게. 조금 불편하게 유로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메커니즘과 그 코드를 불러와야 돼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런던에 있는 외국환 시장 같은 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드코딩 했습니다. 1:1 환전. 그죠? 토미 김밥은 왜 지금 현재 100이 유로화인지는 우리 코드에 그렇게 제가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까요? 코드에 보시면은 토미 김밥 여기 있죠. 토미 도시락 보시면은 인풋 크런시가 유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인풋 크런시만 있고 인풋 어마운트만 있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저기 모니터 상으로 보면은 아웃풋 크런시와 아웃풋 어마운트가 다 표시돼 있죠. 얘는 어떻게 돼 있단 말인가? 얘는 이 두 개의 항목은 프로그래밍적 방법으로 새로 2차적으로 생산한 데이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T1 받아 있는 돈이 지금 토미 김밥에서 이만큼 받았고, 그리고 다 한경갭으로부터 얘도 이만큼 받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send money to other 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토미한테 보내주는 거죠. 돈을 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전화번호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탁 서로 부딪혀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테스트는 이메일로 하죠. 지금 현재는 이메일로 통해서 대상자를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은 고유하단 말이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은 50만큼 보내죠. 50을 보내면은 지금 오른쪽에서 뭔가 빙글빙글 화면이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시간도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만 표시하고 땡치우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돈 제대로 들어왔는지 볼까요? 100에서 릴로드 하니까 150으로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T1에서 홍엔티티의 스토미 김밥으로 받았던 T1 이렇게 50이 추가되어 있죠. 아웃풋 어마운트.
그죠? 현재는 인풋 커런시와 인풋 어마운트와 아웃풋 커런시가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둘 다 같은 디폴트 커런시가 같단 말이에요. 토미 김밥도 한국 돈을 쓰고 그리고 홍길동도 한국 돈이 자기 디폴트 커런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토미 김밥 유로 100 이전에 받았던 것이 그대로 기록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오픈엣입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기록되도록 모든 거래는 기록되어서 새끼줄 꼬듯이 데이터가 서로 꼬여나가도록 구성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뷰에서 돈을 50만큼 보냈으니까 남아있는 돈이 50으로 줄어들어 있죠. 그죠? 들어있고 그리고 밑에 지금 토미 김밥은 가지고 있는 돈은 요만큼 50 자기가 자기에게 준 돈 50만큼 있습니다. 요거는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메커니즘이죠. 그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인풋 크런시, 인풋 어마운트 등등은 다 없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코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트랜스퍼, 트랜스퍼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자, 베이스 코드 트랜스퍼즈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트랜스퍼 여기 있죠.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를 통해서 요런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호출하는 것이 이벤트에서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보실까요? 그 전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러한 것들도 트랜스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 이벤트 있고 얘는 마찬가지 페이로드 만들고 체크 아키브 이벤트 그죠? 그 다음에 페이로드 만들고 수풀에 체크 아키브 이벤트를 호출하고 체크 아키브 이벤트에서 프로세스 이벤트를 호출하고 프로세스 이벤트에서 이렇게 이벤트 타입이 트랜지션이냐 웨딩이냐 트랜스퍼냐 따라서 갭 어카운트에 프로세스 트랜스퍼를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갭 어카운트에 프로세스 트랜스퍼 프로세스 트랜스퍼 얘기 있죠. 요 과정입니다. 자, 요 과정을 거쳐서 돈이 전달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됐는데 돈이 그냥 딸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첫째, 일단 오픈엣시를 해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게끔 돼 있어요. 그죠? 돈을 주고 받은 거니까. 그리고 다음에 프로세스 트랜스퍼를 통해서 돈을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어리 누구예요? 인풋이고. 그리고 수가 아웃풋이잖아요. 요 이름 이 얼수 이전에 쓰고 있던 얼과 수를 인풋과 아웃풋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통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제안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용어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용어 수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수 쓰지 않고 이제부터 인풋 아웃풋을 하겠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 제가 코드를 방금 간단히 보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자, 돈을 보낸 사람.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If 만약에 A sends KRW to B 마찬가지 얘의 디폴트 크런시도 whose default currency is also KRW 인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둘 다 각기 KRW가 A는 deduct 빼야 되겠죠. deduct the sent amount를 빼야 되고 그리고 B는 add the received amount 얘를 대야 되겠죠. 그죠? 대야 되고 그리고 both amounts are the same이죠. both amounts are same 똑같은 게 되겠죠. 한국 돈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 돈을 보내는 경우 받는 사람이 받는 금액과 보낸 사람이 보낸 금액은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A가 KRW를 보낸단 말이죠. 얘는 B의 디폴트 커런시가 만약에 유로하다. UR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A는 KRW를 디덕트해야 되고 그죠? The sent KRW amount를 디덕트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장부에서 from his account book에서 from his account book account gap account죠. gap account 하고 그리고 B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B는 KRW 보낸 금액이 아니라
요걸 KRW를 EUR로 환산한 금액을 자기의 갭 어카운트에다가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dd the received EUR amount onto his인지 her인지 모르겠습니다만 or her gap account.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보낸 사람의 뭐예요? 그 피아트 커런시가 무엇인지 받은 사람의 피아트 커런시가 무엇인지 이걸 다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pen T1, open T2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낸 사람의 피아트 커런시와 받은 사람의 피아트 커런시를 이렇게 input 피아트 커런시, output 피아트 커런시 둘로 나누고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다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process transfer 볼까요? process transfer 여기에서 비교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거 보는 거죠. renew t1s 나올 수 있으려나요? 마찬가지 renew t1s 여기서 renew t1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서 여기서 비교하는 게 나와 있군요. 그래서 input currency와 output currency가 같은지 다른지 보는 겁니다. 같을 때 어떻게 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다. 다를 때는 fx를 통해서 fx가 요거죠. 요 fx 어디 갔나? 요 fx입니다. 지금 더미로 1대1 환율은 다 1대1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전해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어떤 화폐로든 환전할 돈을 보낼 수가 있고 물론 이 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대로 갭 어카운트의 수치를 조정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갭 어카운트의 수치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